오늘은 지붕 없는 미술관 아름다운 섬 고흥 연홍대에 왔습니다. 소록대위를 건너고 거금대를 건너 시향마을에 왔습니다. 시향 선착장에 주차를 하고요. 배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연홍대에 도착하자마자요. 저 이거 뭘 들고 계실까요? 뭡니까 이게? 세모요? 아, 네, 도착하면요 바로 관광 안내소가 지금 있습니다. 오자마자 소라 조형물이요. 아,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둘레길을 한 바퀴 돌고 미술관은 나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황제 박지성이도 고흥 출신인가 봅니다. 아름다운 벽화를 보면서 둘레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연홍 사진 박물관이라고요. 근데 일상 사진을 갖다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김일 박치기 왕이라고요. 이분도 연홍도 출신의 프로 레슬러였던 미술관이 따로 필요 없네요. 이 자체가 예술이네. 오, 고흥 모장이 다 살아가지고 발이 아주 파릇파릇합니다. 아르 끝 숲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좌측입니다. 좌측. 아, 유채가 피었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둘레길은 터닥길이지만 바닷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신문물과 지게 옛날 부근에 아주 좋아합니다. 저. 아, 이제 트레킹 길에 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있고요. 터널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새소리에 아주 아, 아, 완전 숲 터널입니다. 아, 섬을 정말 잘 가꾸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여기에 버리라고 또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쉼터도 있고요. 무더운 한여름이 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닷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현실이 상당히 큰 터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들이요. 너무나 울창해가지고 큰 한강을 넘어서 아주 싸늘합니다. 꽃이 엄청나게 있는데 멋져요. 아. 목성에 장독대가 나란히 나란히 이곳은 또 파란색입니다. 네, 작가님께서 직접 지금 벽화를 지금 그리고 계십니다. 자체가 아주 예술입니다. 철근을 이용해 가지고 아르크 둘레길 시작점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존박 끝 둘레길을 향해서 또 출발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넓은 바다, 끝없는 바다, 노을 노을 갈매기 때 떠도는 바다, 들고 나는 바다 물결 출렁출렁. 아, 밥보다도요 참새가 더 많습니다. 아주 장닭이 좀 참새 쫓으니라고 바쁘네요. 바빠. 연도 어르신들의 자가용입니다. 연홍도에 있는 연흑대인데요.
어르신들 자가용들이 전부 다 이거 좋아해요. 웃으며 인사해요. 뻥이요. 여러분도 꽃인데 엄청 실합니다. 연옥 미술관 쪽으로 출발. 떠 있는 배도 그냥 자연으로 소통하다. 미술관 가기 전에요, 작은 또 조각 공원이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벌칙 하나 잡았다. 달려봅시다. 달려. 학품명은요, 눈빛 물고기라는 건데요. 네, 오른쪽이 미술관인데요, 선박 끝을 다녀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존박 끝 가는 길은 포장길이지만 그래도 이곳은 또 꽃길입니다. 꽃이 엄청나게 피어가지고 맑은 하늘과 함께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보이는 금당도가 이곳 섬은 워낙 적다 보니까요, 뭐 헤맬 데도 없고요. 존박 끝 40m 을 남겨놓고 칡 넝쿨이 아주 무거워져 버렸네. 존박 끝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미술관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데요, 아이고 칡 넝쿨이 아주 내려다 보니까요, 좌측에 해수욕장이 기가 막힌 게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 멋진 곳에 아주 멋진 정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증샷은 기본이겠죠.